네, 안녕하세요. 클래식걸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브 다이버워치로 사용하고 있는 노스 엣지 아쿠아 모델의 배터리가 다 돼서 한번 배터리를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부족한 방전이 되고 있다. 거의 다 되었다라는 표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몇 년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처음에 구매했던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몇년 동안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녹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 로고도 조금 벗겨지고, 글라스에 좀 스크래치도 좀 갔습니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버디가 뭐 컴퓨터를 안 가져갔다던가 하면 제가 서브로 채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 교육생들이 다이브 워치가 필요하면은 저기 건네줘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배터리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케이스 백을 열기 위한 십자 드라이버와 그리고 배터리는 CR2450 모델입니다. 다이소에 가면은 이제 간단하게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고, 그냥 제가 지나가다가 다이소 지나가다가 보이길래 그냥 구매를 했어요. 뭐더 좋은 거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말이 필요 없이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의 스크류로 구성이 되었고요. 저도 이거는 한 번도 안 까봤어요. 저도 한 번도 안 까봤기 때문에 한번 교체를 하면서 내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잘 분해를 합니다. 나사가 작으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4군데에 나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풀어냅니다. 그냥 뭐 저만의 방법이고, 뭔가 이제 밀봉이 조금 더잘될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나사를 아주 부드럽게 스크류를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한 후에 한번 열어볼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열리는데요. 내부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크게 변한 것도 없고 굉장히 단순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실이 잘 있고요. 실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방수가 참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압력 센서, 수압 센서 부분이 연결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문제없이 아주 잘 동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뽑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잘 보시죠? 네, 적혀 있어요. Take off this battery replaced. 네, 그것은 조심하라고. 자, 스크류를 분해를 해줍니다. 하나 더 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배터리 커버가 분해가 됩니다.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죠. 고리가 돼서 이쪽이 걸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그냥 바로 빠집니다. 배터리가 빠지게 되면은 역시 전원은 꺼지게 되고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배터리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네요. 그리고 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를 빼서 간단하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장착을 해주시고, 커버도 홈에 맞게 끼우시고, 장착을 해주시면
나사를 다시 조립을 해야 되겠죠. 나사 사이즈는 좀 다릅니다. 배터리 커버 나사 사이즈는 조금 더 얇아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 크기가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나사 사이즈를 잘 확인하셔서 조립을 해줍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나사를 너무 세게 돌려서 방금 배터리 OK가 나왔었죠. 나사를 너무 세게 돌려서 마모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제가 처음에 하나 빼먹었는데 지금 이 실들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잘 면봉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붓이 있으면 제일 좋고 면봉으로 한번 실이 실 주위에 먼지를 좀 털어줍니다. 집에 면봉은 보통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걸 위해서 또 뭐 붓을 하나 구매하시는 건 좀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실이 방금도 들렸죠? 면봉에서 그리고 구리스 지금 이 구리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건 식용 구리스입니다. 저희 집에 있어서 지금 쓰고 있고 방수를 위해서 구리스를 자 이렇게 방수액이라고도 하죠. 방수액은 잘못된 얘기고 구리스를 잘 면봉에 펴서 발라줍니다. 지금 이 구리스를 쓰셔도 되고 다른 구리스를 집에 있으신 걸로 그리고 실이 씹히지 않도록 잘 발라줍니다. 방수용 그리스는 컴퓨터를 사시면은 컴퓨터나 랜턴, 예. 네. 방수 랜턴을 사시면은 실에 바르도록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집에 구리스가 있으신 분들은 구리스를 얇게 잘 펴서 이 실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게 100m 방수를 100m나 이제 이 스펙에 맞는 지금 노스 엣지 같은 경우는 100m죠. 100m 방수를 견디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실 부분이. 빠짐없이 잘 골고루 도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케이스를 원래와 같이 잘 닫아줍니다. 모양이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열었던 방향과 동일하게 닫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잘 닫아주시고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 이런 나사를 돌려주실 때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나사 산에 바로잡기 위해서 푸는 쪽으로 한번 살짝 돌려준 다음에. 돌려준 다음에 잠그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조금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사산이 좀 마모가 되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직각으로 잘 넣어서 반대로 살짝 돌려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정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너무 무리하지 않고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가리의 나사도 마모가 될 수가 있고 이 나사산도 스크류의 나사산도 마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적으로 반대로 한번 돌리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잘
적당히. 네. 너무 세게 안 닫아도 됩니다. 적당히 감아서 이렇게 여기서 반대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 감아줍니다. 지금도 보시면 제가 대각선으로 지금 나사를 조우고 있어요. 이게 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시간도 잘 흐르고 있죠. 네, 시간만 이제 세팅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노스엣지 아쿠아의 배터리를 교체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